정말 좋은 날 이렇게 반가운 분들 얼굴을 뵈니까 정말 가슴 뭉클합니다. 3세기 무렵에 삼한에서는 제사를 올릴 장소를 정해서 이곳을 소도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곳이 성역이다 보니 범죄자들이 소도로 달아나버리면 잡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소도가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전 국민께 공약했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본인의 불체포 특권 수호를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거나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되거나 전과가 없고 막말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공천받기 어렵고 오히려 주요 피고인들이 당선을 보장받는 방탄정당, 소도정당을 만드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념정치, 편가르기 지정정치, 증오와 배제의 정치, 국가권력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킨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틀린 생각으로 배척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전체주의고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막장 공천을 통해 이재명 전체주의 정당을 만들었으면서도 민주당을 침칭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나쁜 정치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들과 다름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정치의 기본은 공익과 사회를 위한 봉사이며 정치의 본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전원은 공천 과정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밖에도 국민의 대표로서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처럼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판을 포함한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것, 그리고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무단불참에 대해서는 세비 감액을 적용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입니다. 국민들이, 기업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복이기에 무노동, 무임금 실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국민들 모두가 바라시는 정치개혁을 위해 비록 21대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로 가로막히고 말았지만 승자 독식형 선거제도를 혁파해서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등 민의를 담아낼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가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정당법을 개정해서 정당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정치 실천하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통해
사익 추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개혁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후보자분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꼭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